안녕하세요. 오늘은 안녕 서울이라는 게임을 한번 해볼 건데요. 지구가 망하고 나서 서울을 특히 이태원을 중심으로 한 게임이라고 하는데 아포칼립스 게임이라는데 데모예요. 지금 데모 짧게 만들어졌다는데 한번 해볼까? 이렇게 서울을 배경으로 한 아포칼립스 게임은 흔하지 않은데? 김재원 유튜브 입니다. 나가자 일단은. 우와 우와 오야 괜찮은데? 생각보다? 진짜 내 친구가 이런 곳에서 살았었거든? 분위기 비슷해. 다 무너졌다는 것 빼고는. 시내 잔털. 야야 무섭다. 아포칼립스 분위기. 그래도 사람들이 좀 살라있네. 어떤 배경이지? 잠시만. 지구 멸망을 앞두고 변해버린 서울. 라이언은 우주 대피를 위한 프로젝트에 대한 행방을 쫓습니다. 아하, 소행성 충돌로 지구 종말까지 6개월이 남았대. 웸의 202호 아가씨. 안녕하세요. 아이고 웬일이야, 방 밖으로 다 나오고. 어디 나가는겨? 네, 그냥 좀 답답해서요. 어디 가라고 거랴? 아직 밖에 많이 위험할 것인디. 아니 그저께도 오토바이 탄 놈들이 막 여기저기 드스시고 다니더라고. 우리 건물이 이렇게 좋은 위치에 딱 있어서 망정이지. 아주 그냥 큰일 날 뻔했다니까. 네, 그러게요. 아니 내가 안 그래도 저기 창문이랑 문 좀 막고 대청소 좀 하려고 했는데 202호 아가씨 나온 김에 잘 됐구만. 뭐 바쁜 거 없지? 너 납치된 거야. 아니 할머니를 그런 사람으로 생각하면 어떡해요. 한강 가려고? 한강을. 저는 이제 그만. 아, 목숨을 끊으려고 하나 보다. 아이가 어쩌었을까잉 젊은 아가씨가. 아, 이제 곧 지구 종말이니까 살펴가요. 더 좋은 세상에서 봅시다 우리. 네, 안녕히 계세요. 아유, 생각보다 너무 현실적이라서 슬픈데? 진짜 지구 지질 짜고 지랄이야. 재수없게. 어이 뭐야, 갑자기 왜 욕을 하고 그래? 너무 절망적이야. 올림픽대로네. 약간 살짝 느낌 있잖아. 느낌 이거 이런 거 살짝 이런 거 느낌 있잖아. 웅크릴 수 있다. 야 잘 만들었다. 뭐야, 나도 살려주세요. 죽고 싶다? 이렇게 뛸 수 있고. 와, 그러네 진짜. 한국을, 한국형 아파트. 이게 일본이나 미국 가본 사람들 텐데 아파트가 의외로 나라마다 좀 달라. 이게 다시 한국식 아파트. 내려가기. 이렇게 내려갈 수 있고. 지하철이네 여기는. 잡기, 열기. 오, 와, 여기 진짜 한강이다. 와, 여기. 저기 뒤에 저거 63빌딩 아니냐 얘들아? 저 63빌딩 저기 여의도 쪽이네. 여의도 쪽 저기. 야, 도트가 너무 이쁘다. 근데 여기 너무 잘 만들었다. 야, 대로들도 이렇게 되어 있고 한 여기서 바라보는 느낌이네. 그치 그치. 여기서 이거 이런 느낌으로다가. 똑같네. 잘 만들었는데? 와, 신발 왜 이렇게 많아. 아, 설마 다 죽은 거야 여기서? 3개월 뒤에 지구가 멸망한다 하면은 진짜 안타까운 일이 일어나긴 하겠다. 안 돼! 그래도 살아야지 혹시 몰라? 안 돼! 와, 야 진짜 대한민국 배경인 게 느껴진다. 와, 못하겠어. 무서워. 무섭지. 뭔 소리야. 사람들이 있는데? 약탈자야? 도망가고 지랄이야. 얌전히 좀 뒤지지. 내놔, 빨리 시간 끄지 말고. 지랄하지 마. 저기요, 아가씨 나와봐유. 괜찮으니까 와봐유. 괜찮아요. 저는 위험한 사람이 아니어유. 일단 여기서 있으면 안 될 것 같아요. 저기 건물 안까지만 같이 가줄래요? 네. 밖에 따라오는 사람 없었어요?
네, 아무도 없었어요. 마지막에 따라 붙은 새끼들만 아니었으면 깔끔하게 끝났을 일인데 만연에 참 재수가 없네요. 아가씨는 몇 살이에요? 네, 저요? 20살이요. 20살? 내 동생 새끼랑 동갑이네. 말 더럽게 안 들었는데. 하하. 동생분은 어디 있어요? 죽었어요. 아, 근데 아까 거기서 뭐하고 있었던 거예요? 뛰어내리러 간 거예요? 죽으려고? 왜요? 소행성 때문에? 네. 저기 이 상황에 진짜 뜬금없긴 한데 살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? 갑자기요? 그 정부에서 우주선 쏘다가 망했다는 거 들어본 적 있죠? 우주로 대피하는 거요? 네, 그거. 근데 그게요? 아직 안 망했거든요. 극비로 후속 프로젝트가 진행 중이에요. 그리고 내가 그 사업에 꼭 필요한 데이터를 배송하던 중이었거든요. 이거 아니야? 이거요. 아가씨가 좀 전달해 줄래요? 이게 있어야 그 사업을 마무리할 수가 있거든요. 이거 가지고 가서 쇼부만 잘 치면 우주선에 자리 하나 정도는 빼줄 거예요. 서빙고로 가봐요. 일단 그쪽으로 오라고 했으니까. 이로 가는 거야? 어? 그리고 혹시나 해서 하는 말인데 이거 진짜 아무한테도 말하면 안 돼요. 다들 이거 알면 눈깔 까디집고 덤벼들 거야. 아무도 믿으면 안 돼. 네. 아, 믿지 말라고. 말하지 말라고. 이 급비 프로젝트. 아이고, 야, 그런데 진짜 살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은 저 미친놈들이 다 약탈하려고 하겠다. 아수라의 바이바이 타! 아, 뭐 영화 같아. 야! 으차. 아, 이거 밀고. 아, 올라가서 이렇게. 아, 오케이, 오케이. 오, 야, 야 괜찮은데? 야, 땡겨와서. 오, 야, 밖이랑 아니랑 소리가 또 다르네, 얘들아. 약간 퍼즐 느낌 있네. 오, 내려야 돼, 내려야 돼, 내려야 돼. 큰일 날 뻔했다. 여기 밑에 따가워. 어떻게 되지 그러면 이거를? 아, 따가! 미안해 군인 아저씨. 죽었덩. 기자 맞아. 이렇게 되네. 아, 좀 가서 해야 되네. 와. 와, 야 진짜 얘 무너져서 그렇지. 우리가 흔히 살고 있는 동네다. 이거 캐면 뭐지? 이때 빨리 가야 돼. 피카츄! 아, 왼쪽에 있는 걸 가져와야 되나 보다. 오케이, 오케이. 이때 빨리. 오케이. 올라가! 오케이. 이렇게. 오케이, 좋아요. 우와, 진짜. 우와. 진짜 강남 쪽 같다, 강남 쪽. 와. 가져와서 떨어뜨려. 얍. 와우. 그 다음에 이거 킨 다음에 이거 밟고 내려가서 그래서 이렇게. 이렇게 가는 거네요. 와, 야, 지하주차장, 와! 야, 분위기 너무 좋다! 와! 이 명절에 지하주차장에서 이 소리 들으면서 깨거든! 엄마 도착했어? 일어나, 이제! 하면서 출차 소리, 와, 쉣! 이렇게 한 다음에. 이렇게? 이렇게 해볼까? 이렇게, 오케이. 이렇게 하고. 여기 길이 있었네. 이렇게 하는 거네. 그 다음에 이거 열면은, 이렇게 되는 거지. 봐봐, 이렇게 하는 거야. 그냥 하고 가면 안 돼, 얘들아. 저기요! 여기요, 여기!
저 좀 도와줘요. 그냥 가! 도와주지 마! 여기에요. 뭔가 수상해. 제발 좀 도와주세요. 여기 이틀이나 갇혀 있었어요. 구해서 했네. 구해야지. 뭘 무시를 해. 당연히 구해드려야지, 누님. 어디 다친 데 아니에요? 다리가 조금 삔 것 같아요. 업어드릴까요? 이태원까지만 어떻게든 가면 될 것 같은데. 네, 거기가 자경단 구역이라 여기보단 안전할 거예요. 제 숙소도 거기 있어요. 그럼 같이 가요. 아, 이 누나 안전한 누나다. 아, 안전해 안전해. 구해드려야 돼. 끝났어? 아, 너무 감칠맛 나는데요. 아, 대본판 끝났어? 빨리 내라고! 빨리 하는 게 아니라, 아, 누나 좀 더 보여줘. 그러면은 1장이야? 2장? 되게 빨리 끝냈는데? 아, 좀 더 보여주고 가. 캐릭터 디자인 봐보자. 여기는 봤던 곳이고. 이런데 아직. 와, 여기 총. 와, 개재밌겠다. 여기 무법지대 같아. 존나 재밌겠다. 와, 뭐 하는 거야? 싸가지 없게. 오, 양 선생. 뭔가 좀. 야, 이런데도 클럽이 운영을 해. 오, 이런 거. 오, 그 누나는 어딨어? 그 누나는 안 나와? 아무튼 이렇게 해서 안녕 서울 이태원 편을 해봤고요. 추천해주시면 감사하고요. 빨리 나왔으면 좋겠네요. 개재밌겠는데? 내가 도트를 좀 좋아하니까 자, 도트 갬성 오지게 나오는 게 뭔가 내 스타일인 것 같아가지고 빨리 나왔으면 좋겠습니다. 자, 그럼 여러분들 지금까지 김지현이었고요. 재밌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. 안녕! 나오면 해보자, 얘들아. 나오면 한번 해봐야겠다.